제보자의 신고로 인해 부랴부랴 서울에 있는 한 대형마트를 달려가서 본 충격적인 광경은 2023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가재가 당연한 듯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간단히 생각해보면 수족관에서 베스나 황소개구리를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인데, 이 수족관을 임대 운영하는 업체 사장은 이것이 미국가재인지 몰랐다고 하길래 우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자체 폐기라서 마트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것은 이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입니다. 정말 탁상 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